네, 첫 번째 실습 예제부터 볼까요? Greet Alice 부분 있죠? 이것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그런 다음에 VS 코드를 여시고 VS 코드에 저는 Rust라고 하는 디렉토리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름의 디렉토리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일을 하나 만들죠. 이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드는데 이름은 Greet Alice, Greet Alice라고 만들고 그린 다음에 이렇게 예. 요걸 이렇게 방금 가져왔던 것을 복사해서 붙여넣었습니다. 익스텐션은 지금 제가 설치된 익스텐션이 뭐가 있는지 볼게요. 여러분들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Rust RLS 설치했고, 그다음에 Rust Grammar, Rust Snippet 요즘 세 가지를 좀 설치해뒀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조금 제가 설치해놓은 것하고 좀 다를 수도 있는데 하여튼 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져 그리다 그랬어. 지금 현재 Rust 디렉토리에 들어와 있고, 그러면 여기서 Rust Compile C입니다. Rust Compile C에서 grit.rs 하면 Compile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코드를 가지고 새로운 어떤 보시다시피 grit.rs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grit라고 하는 위에 있죠. 위에 실행 파일이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Compile 된 파일이죠, 그죠? 그럼 이것을 이제 실행을 시키는 거예요. 실행시키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지금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현재 디렉토리에 그리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실행하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 뭔가를 제가 넣을 겁니다. 뭘 넣느냐니까 주피터라고 하는 말을 넣어볼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면은 밑에 Hi there, Jupiter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죠?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 건지를 같이 보자는 거죠. 제일 첫 번째 유저, 다음에 스탠다드, 다음에 env 이랬는데 마우스를 가지다 두시면 이렇게 떠요. 뜨는데 The Rust Standard Library입니다. std. 그래서 std는 Rust의 Standard Library.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말이 이제 앞으로 자주 등장할 거예요. 라이브러리에서 뭘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env라고 하는 것은 envrs.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에 있는 env.rs라고 하는 파일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은 이렇게 콜론 두 개로 이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죠? 콜론 두 개가 언제 쓰이는지 나중에 볼 겁니다. 그걸 가져와서 쓰겠다 하는 게 유저입니다. 앞에 유저. 그죠?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에서 env라고 하는 파일을 가져와서 내가 쓰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펑션은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어떻게 러스트의 실행 파일은 기본적으로 메인 펑션이에요. 메인 펑션이고 아규먼트는 없습니다. 아규먼트는 없고 바디는 이런 바디가 되고 여기에 펑션이란 걸 알려주는 글자 단어가 fn입니다. fn 있으면 아 이건 펑션이구나 하는 걸알 수가 있죠. 그리고 요만큼이 이제 바디라고도 하고 이제 블럭이라고도 해요. 블럭이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variable이에요. variable 선언하는 거고. variable 선언이 끝나고 난 뒤에 이렇게 세미콜론을 찍는 거는 같죠. 그래서 우리가 env라는 걸 가져왔잖아요. env라는 데서부터 env라는 파일에 있는 arg라고 하는 펑션, 뭐 펑션인지 뭐 메소드인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펑션을 불러들인 겁니다. 그죠? 펑션을 불러드는데 보시면은 여기에 콜론이 두 개가 찍혀 있어요. 그래서 env에 있는 이런 펑션을 불러들일 때는 이렇게 콜론을 두 개로 찍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ARG라고 하는 펑션이 뭘 하는 펑션인지 보면은 이렇게 아규먼트는 없어요. 아규먼트는 없는데 리턴하는 것은 ARGS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아규먼트들을 리턴하는 겁니다. 이 아규먼트가 뭐냐니까 우리가 방금 여기에 이 명령어 커맨드 라인에다가 우리 넘겼잖아. 이게 다 아규먼트예요. 첫 번째가 여기에 첫 번째 아규먼트. 두 번째 아규먼트가 요거, 그죠? 위에는 첫 번째 아규먼트가 이거, 두 번째 아규먼트가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아규먼트를 불러오는 겁니다. 불러오는 거고, 그런 다음에 불러왔으면은 그것들이 어떤 아규먼트라고 하는 일종의 어레이나 뭐 어레이가 있겠죠? 어레이나 리스트 같은 게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만들어진 그러니까 요렇게 그리츠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원소, 주피트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원소, 이렇게 두 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리스트나 어레이 같은 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지면은 그게 리턴되는 겁니다. 리턴됐을 때 점을 하나 딱 찍었어요. 점을 찍은 것은 리턴된 값으로부터 여기에 있는 이 메소드를 호출한단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이 부분 이해되시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 여기서 뭔가가 리턴되면은
return 되는 것이 주어가 돼요. 주어가 되어서 이게 동사가 되는 주어 동사 문장을 구성해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죠? 혹시라도 이해 안 되신다고 하면은 이전에 여러분들 지금 어드밴스드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를 빼먹고 오신 거예요. 빼먹으면 안 됩니다. 자, 주어 동사가 구성이 되어서 동사가 되는데 보시면 여기서 return 되는 ARG라고 하는 것들 이걸 문장을 좀 분석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한 번만 설명드리고 다음에는 또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는 거예요. 이걸로 먼저 나눠보고 이만큼 있고 이만큼과 그리고 요만큼과 그리고 남 전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실행하게 되면 이거는 뭐냐니까 env라고 하는 파일에 있는 args라고 하는 펑션을 불러서 쓰겠다는 말입니다. 얘는 주어 동사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이 펑션에 있는 위치를 지정할 때 파일 이름과 그 파일 내에 있는 펑션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게 하는 역할이요. 콜론 두 개 하는 역할입니다. 이해되시죠? 콜론 두 개는 위치를 지정하는 겁니다. 이런 위치에서 얘를 가져와라 이 말이에요. 가져왔으면 얘를 실행할 거 아니에요? 실행하면 뭔가가 리턴 되겠죠? 리턴 되는 것은 args라고 하는 일종의 리스트예요. 리스트 엘리먼트입니다. 이런 뭐 데이터가 있고 또 데이터가 있고 하는 이런 게 리스트가 만들어져요. 얘가 0번, 첫 번째 0번이고 두 번째가 1번이고 다음에 또 3번이고 쭉쭉쭉 이어지는 일종의 리스트가 만들어져요. 그죠? 어레이 혹은 리스트를 리턴합니다. 그러면은 그 어레이나 요 리스트 얘가 이제 주어가 되어서 이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죠? 들어가면 동사가 skip이라고 하는 메소드입니다. 이 skip이라고 하는 메소드는 여기 있는 이 뭐예요? 요 데이터 타입에 정의되어진 메소드예요. 얘는 펑션이고. 이해되시나요? 펑션과 메소드는 다릅니다. 다르죠? 그리고 이 메소드의 아규먼트로서 1이 전달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를 빼겠다는 거예요. 전달받은 몇 개의 아규먼트가 들어와서 전달 있는데 그 중에 예를 들어서 뭐 X라는 녀석도 들어있고 Y라는 녀석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Z라는 녀석도 들어오고 쭉쭉 들어왔는데 그 중에 하나를 빼겠단 말이에요. 하나를 뺀다는 말은 X를 빼겠죠. 그럼 남는 건 Y 이하로 남을 거 아니에요? 그죠? Y 이하가 남았습니다. 그게 여기 이 부분이 이제 뭔가 Y만 하나 남아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죠? Y에서 Next를 호출한 겁니다. 그러면 이 Y라고 하는 데서 Next를 호출하면 뭐가 리턴 되느냐 하니까 바로 Y가 리턴 되는 거죠. Y가 리턴 됩니다. 그러니까 이 Next라고 하는 것이 또 주어 동사 관계 되는 거예요. 얘가 이게 리스트가 편하게 그냥 array라고 할게요. array가 주어가 되고 이 array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에 정의되어진 메소드들 중에서 next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는 겁니다. 그게 요 단 노테이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그죠? 동사의 보충어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비어 있는 거. 그러면은 이 next가 하는 역할은 뭐냐니까 첫 번째 엘리먼트를 꺼내 와서 딱 보여 주는 거예요. 그게 요겁니다. 그죠? 이해되시나요? 상당히 짧습니다만은 여기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여러분들 자바스크립트와 그리고 타입스크립트 공부하실 때 그 기억을 되살려서 그때 펑션과 메소드의 차이점. 그러니까 일단 펑션과 메소드는 다르죠. 펑션과 메소드가 뭐가 다른지 그리고 차이점하고 그리고 도대체 주어 동사 보충어라고 하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 그죠? 요 개념들은 우리가 이전에 하스켈 수업이나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 시간에 여러 차례 반복을 했으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제가 이 설명한 내용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 수업을 받을 여러분 준비가 안 되신 거예요. 그죠? 그럼 혹시라도 그런 분 있으면은 지금이라도 이 수업은 중단하고 이전 과정 있죠? 타입스크립트와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하스켈 그 중급 1년 차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했어요. 혹시 안 보신 분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 하스켈은 수업은 우리나라의 중학교 1, 2학년 정도의 눈높이에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어려운 게 없습니다.
아주 쉬워요. 쉽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걸 공부를 하시고 와야 됩니다. 혹시라도 방금 제가 설명한 내용 중에서 뭔가 하나라도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은 들어가서 보시고 오시면 됩니다. 자, 됐나요? 자, 그렇게 해서 다시 코드를 보시면은 그렇게 하면 리턴되는 게 지금 같은 경우 뭔가 Y 같은 게 두 번째 어디가 되나요? 두 번째 엘리먼트 요게 리턴된 거죠. 요게 요 array가 리턴된 것이 아니라 array 속에 있는 첫 번째 엘리먼트 얘가 리턴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아규먼트가 하나 그리트라고 하는 거 있고 두 번째가 주피트가 있죠. 따라서 리턴되는 건 주피트가 리턴된 겁니다. 요 주피트가 어디에 담기나요? 요 네임에 담긴 겁니다. 그렇죠? 네임에 담긴 상태에서 이제 매치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매치는 뭐냐니까 이거는 펑셔널 프로그래밍 이제 하스켈에서 가져온 거예요. 요 문건 하스켈 공부하셨으면은 다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실 겁니다. 요 네임을 네임 자리 뭐가 들어가나요? 주피트가 들어가죠. 방금 주피트가 이 네임에 들어갑니다. 이 주피트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아니면은 여기에 해당되는지 봐서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면은 그렇다면은 하이대열에서 n 부분 있죠. n 부분만 뽑아서 여기다가 가로 속에다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대열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하이대열 주피터 이렇게 놓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프린트 ln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요 뒤에 물음표, 느낌표가 있어요. 이 느낌표는 무엇이고 프린트는 프린터지 왜 ln이라고 하는 게 붙어 있는지가 있고 두 번째는 sum n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none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그죠? 그럼 주피트가 들어가 있으면 그냥 네임은 주피트잖아요. 그럼 주피트라고 하면 될 텐데 왜 이 sum 그러니까 n 이렇게 들어 있는지 그냥는 거죠. 그러니까 리턴된 건 사실은 n 속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주피트 이렇게 되는 거죠. 주피트로 된 거고. 그럼 즉 네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리턴된 것은 주피트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sum 주피트라고 하는 것이 여기 들어간 게 된 거죠. sum 이렇게 쓸 게 아니라 그죠? 이 네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임에는 여기에 sum 주피트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next라고 하는 것은 왜 제가 방금 말씀드렸을 때 이렇게 알맹이 하나를 딱 꺼내서 보내준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y가 두 번째 거니까 첫 번째는 그리트였고 두 번째 거는 주피터였으니까 두 번째 걸 그냥 주피터를 담으면 되는데 왜 주피터를 담지 않고 이렇게 괴상한 모양으로 넣어서 담느냐 하는 거죠. 썸이라는 이런 이상한 형태에다가 주피터를 넣어서 던져주느냐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니까 이 넥스트라고 하는 것은 엘리먼트를 꺼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엘리먼트를 꺼내는 게 넥스트라고 하는 것은 주어 역할하고 있는 array에서 원소를 꺼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원소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원소가 없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꺼내서 보여줄 게 없죠. 아무것도 꺼낼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없으니까 뭔가를 꺼내려고 노력을 해서 이게 다 담게 되잖아요. 담게 되는데 우리는 네임이에 뭔가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뭔가 있을 거라고 봤는데 사실은 꺼낼 게 없어서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나중에 우리가 코딩할 때 말하는 소위 말하는 null이라고 하는 null error, null error. 그래서 이게 뭐냐니까 데이터 안에 여기 들어간 게 없는데 여기는 우리가 무슨 데이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뭔가 코드를 작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심각한 버그가 될 수가 있어요. 매우 심각한 수억, 수천억 숫자리 실수라고 말하는. 바로 널 버그입니다. 널 버그라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데이터가 없으면은 여기다 난을 담는 게 난을 담고 데이터가 있으면은 그 데이터를 썸해서 주피터 이런 형식으로 이건 우리가 나중에 따로 공부를 할 겁니다. 이건 이제 이남이라고 하는 데이터 형식이에요. 이남이라고 하는 데이터 형식에 담아서 리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를 보는 겁니다. 네임이라고 하는 것이 데이터가 있으면은 데이터를 보여주고 데이터가 없으면은 이렇게 데이터 없다. 패닉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패닉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프로그램을 중단해라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지금 이런 구성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세하게 우리가 앞으로 이제 프로그래밍을 연습을 공부를 해 나가면서 여기 있는 이 그 하나 하나씩을 다 이제 정확하게 매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이고 정확하게 이런 데이터 리턴되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여기서 이 네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여기에 들어가서 맞춰지게 되고 그리고 여기 n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어떻게 들어가지게 되고 그죠?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다 이제 공부를 해 나가게 될 겁니다.